계곡에도 이렇게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날씨가 영하 9도고 이따 밤이 되면은 더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뭐 추운 거는 별 걱정이 안 되는데 자동차 배터리가 좀 걱정돼요. 이 느껴지는 바람이 저희 동네에서 느끼는 거하고 달라. 여기 오니까 바람이 시원해요. 그래서 이 맛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텐트를 칠까 했는데 천안에 눈이 어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눈이 많이 쌓이면은 텐트 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스텔스 모드로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눈이 많이 녹은 건지 많이 안 쌓여 있네요. 오늘도 아무도 없어. 물론 이제 날씨도 춥고 겨울이라 더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텐데 아까 낮에 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양양 가는 길이래. 그래서 저 지금 동해안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획은 제가 일요일 날 떠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확실히 동해로 갈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는 이제 지인이라 갈까 말까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집안 일도 그렇고 갑자기 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아쉽지만은 오늘 양양 가는 거를 포기했어요.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겁나 춥네. 오늘 뭐 지금 낮에 영하 9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기예보상으로 보니까 최강의 추위가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추위도 좀 경험을 해봐야지 아 차박 좀 했구나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낭설이고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분명계고 화장실하고 다 폐쇄됐어요. 3월 31일까지 폐쇄됐네요. 여기 화장실이. 손시려. 장갑을 꼈는데도 손끝이 시려요. 손끝이. 겨울 제대로 만났네. 근데 겨울이 참 이래야 돼. 겨울이 좀 추워야지. 너무 따뜻하면은 이게 벌레들이나 걔네들도 헷갈려가지고 안 죽고 있다가 봄에 또 기어 나오잖아. 저는 이제 차 안을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난장판이네. 무슨 공사장판 같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아유 참네.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서 보여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정리 끝냈습니다. 되게 빨리 끝냈죠? 날이 추워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동태되게 생겼어요. 크리스마스라고 또 트리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 바뀐 거 있죠? 커튼 바뀌었어요. 겨울인데 너무 아이보리색으로만 통일을 해가지고 좀 썰렁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더 시각적으로나 그런 게 이제 좀 따뜻해 보이라고 앞에 커튼은 초록색 계통으로 바꿨고요. 뒷 커튼은 레드 계열로 바뀌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하고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건 제가 진지하게 준비해 놨거든요. 아주 이제 이번에 설치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바닥이 나무잖아요. 그 발이 시려워. 그래서 실내화도 신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겨울이니까 여기도 좀더 따뜻한 느낌으로 해서 러그 하나 깔았어요. 그리고 제 실내화. 실내화 신는 거하고 안 신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또 아까 낮이하고 또 바람이 다르네. 추워요. 얼른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밖에 너무 추워요.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 동태 될것 같아, 동태. 인간 동태 될것 같아. 진짜 오늘 보니까는 날씨가 진짜 최강 한파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그래도 밖에 있을만 했거든? 근데 지금 밖에 못 있겠어요. 너무 추워. 겨울 차박은 무시동이 없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 제 무시동을 아까부터 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또 따뜻해. 눈이 와가지고 이제 눈이 하얗게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이 부분 창문 앞다리개를 집에서 수선을 한다고 올려다 놨다가 안 가져왔어. 밤새 여기 화끈하게 생겼어요. 그거 오늘 아침까지도 생각했거든요. 아 그거 해가지고 가지고 내려가야지 그랬거든. 까마득히 또 입고 있었어. 차박 올 때마다 뭐 한 가지 안 빠뜨리면은 조미수시나 봐 내가. 어? 살 수가 없네. 근데 지금 이제 4시가 넘었어. 나 뭐 먹어야 돼. 이 시간 되면은 배꼽시계 올리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인덕션을 놓고 쓰려고 집에 있는 수납함을 이제 갖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틀이 일단 이렇게 놔야 되겠어. 경치를 이렇게 보면서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네. 오늘은 간단하게 해먹으려고 집에서 냉장고 털어가지고 왔어요. 겨울 되면은 아이스박스를 안 가지고 다녀도 좋아. 정말 간단하게 가져오면은 아이스박스가 필요 없더라고요. 지난번 이제 반올림 라이프님이 이거를 또띠아를 계란을 넣고 해가지고 해드시는데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 나 저거 한번 해먹어야지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계란 그냥 풀어야 되는데 그냥 해. 근데 또띠아가 커. 커.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해먹으면 돼. 프라이팬이 꼭 주인 닮아가지고 쬐깐해가지고 아유 진짜 간지 안 나네. 간지 안 나. 치즈를 넣고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좀 노릇노릇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 모찌떡을 한번 꼽아야 되겠어요. 뭐 일본 찹쌀떡이라는데 이렇게 고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8호대 거기에서도 고먹더라고. 숯불 같은 데다가 저는 이제 바질이 있어서 갖고 왔지만 여기다 뭐 딸기잼도 얹어도 되고 잼 종류 해도 맛있을 것 같아. 썰어가지고 바질에 약간 간이 돼 있어가지고 맛있다. 담백하니 맛있는데? 오늘도 멋진 경치를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향기튀김은 한번 맛 좀 보고 치즈 안 얹고. 오 말랑말랑해졌어. 이래요. 우리나라 찹쌀떡처럼 쫄깃쫄깃하진 않네. 일단 치즈 올려가지고 먹어볼게. 통째로. 찹쌀떡에 치즈. 맛만 있으면 되지 뭐. 이것도 괜찮네. 연속으로 어묵탕을 끓여 먹겠습니다. 꼬지 3개 가져왔어요. 진짜 포장마차 앞에서 어묵 퍼진 거 간장에 푹 찍어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근데 요즘 어묵들은 그 맛이 안 나. 제 입맛이 고급스러워진 건지 그 맛이 안 나더라고. 그리고 참치 액젓 조금 넣고 어묵을 물이 끓고 나서 넣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끓기 전에 같이 넣나 모르겠네. 근데 저는 그냥 넣을래요. 승질급하니까. 넣어서 그냥 먹을래. 국물은 좀 칼칼해야지 맛있잖아. 얘 이제 3개 넣었는데 이따가 이제 얘가 끓잖아요. 그러면 여기 꽉 차, 3개도.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네요. 넘을 것 같아. 계란을 하나 여기에다 넣어서 반숙해서 먹으려고요. 나는 이거 계란을 깰 때마다 긴장돼요. 어떻게 된 게.
눈이 뜨거. 아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지가 반숙 되겠지 뭐. 어, 벌써 이렇게 불었어. 예? 맛있네. 이 어묵 맛있네. 이마트 노브랜드 거거든요. 맛있네요. 흰자는 익었는데 안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아, 소주도 없으면서 저절로 나오네. 저절로 반숙이 제대로 됐어요. 잘 됐네. 이거는 단백질 섭취. 여기서 이제 음식을 해 먹으니까 창문이 하얗게 됐어 지금. 어두워지기 전에 밖에 한번 한 바퀴 돌고 와야 되겠어요. 먹었으니 움직여야죠. 여기 차 안에 이제 무시동 때문에 더웠더니 밖이 또 시원하네. 이런 변덕쟁이. 아까보다 해가 더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금방 어두워지죠.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좀 추웠잖아요. 그랬더니 돌이 다 얼었어. 오, 여기는 완전히 얼었어. 와, 이미 다 얼었네. 호도독 호도독 소리 너무 듣기 좋다. 저기 이 겨울에 추운데 나와있는 우리 라카니 짠하네. 요즘 제가 겨울앓이를 하나봐요. 이제 연말도 되고 1년을 또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헤어진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집안에서도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뭐 사는게 다 그렇죠 뭐. 뭐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연말 되면은 저는 이렇게 좀 마음에 착 가라앉더라고. 혹시나 상처를 줬던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나도 이제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빨리 털어버리고 내년에는 이제 오래 있었던 일들을 되도록 잊어버리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 다가오는 해에는 좀 더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나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 가을앓이도 심하게 하는데 겨울앓이까지 하고 있으니. 아, 저는 이제 갱년기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년의 우울증의 한 부분인지 모르겠어. 되도록이면 생각을 안 하고 살라고 해요. 자꾸 생각하면 잡생각만 들더라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자꾸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야. 예전에 나같지가 않은 거예요. 잠깐만요. 저기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 구름이 어쩜 저렇게 있지? 이제 석양이 비추니까는 구름 색깔이 빨개졌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야외에 있을 때 이렇게 추우면은 배터리를 이렇게 천 같은 걸로 덮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핫팩을 이렇게 좀 해주래.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몰라. 어쨌든 배터리 사장님이 야외에서 너무 추운 데 있으면 이렇게라도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해놔야지 뭐. 아유, 부셔지겠다. 아,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겠어. 손이 금방 시렵네. 겨울은 낮이 너무 짧아가지고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다니까요. 팔이 아프니까 이 옷을 벗을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그냥 나와. 이거 무시동 히터가 있어서 따뜻해. 천장이 부딪히니까 머리 정전기가 막 나. 얘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전등이 너무 큰게 가리고 있어. 그래서
얘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어. 얘로 교체를 해주고, 얘를 이쪽으로 해야 되겠어요. 깜깜해질 때까지 밖을 구경해야죠. 바로 또 스키차네. 근데 밖이 너무 추우니까요. 안에 닦고도 별 표시가 안 나. 수구시동이 고장나지 않는 한 얼어 죽을 일은 없겠고. 주전부리나 좀 있으려나? 주전부리 할 수 있는 게 없네. 다 젖었는데. 라면이나 우리도 뜯어먹을까? 이거? 이거 라면. 저 집에서 가끔 생라면 잘 뜯어먹거든. 라면이나 우두둑 씹어 먹어야 되겠네. 아, 트리도 이제 다시 켜고, 아, 네, 얘도 땡기자. 아, 좀 밝게 해놔야지. 됐다. 옛날에 여기다가 숯불 뿌려가지고 막 먹고 그랬는데. 그것도 술안주 했었는데. 아, 옛날 생각 많이 나네. 주전벌이 할 게 없어가지고 라면 뜯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겨울이란 계절인가? 그래서 근무 시간이 1시간 빨리 퇴근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집에 가겠어요. 1시간 빨리 끝났는데. 종로바닥에서 노는 거지. 종로바닥을 휘젓고 다니면서. 어느 주점에 가면 또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있는 거야. 그럼 또 모여가지고 같이 놀고. 예. 이 나이 되니까 추억팔이 하고 있어. 추억팔이. 여기다가 스프 뿌려가지고 먹기도 했잖아. 다들 그런 추억 하나 있지 않으세요? 생라면에다 스프 뿌려 먹기. 어휴, 저 차 한 대는 끌려가네. 이제 어두워져서요. 불을 켜니까 차 안이 훨씬 따뜻해 보여요. 여러분, 저희도 메리 크리스마스 해요.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늘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차박 캠핑 다니시면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이제 내년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지만은 너무 거창한 계획은 안 잡으려고요. 지금 이대로 그냥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좀 전에 막내한테 전화 왔는데 지금 몇 시야? 지금 9시가 다 돼가거든요. 자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집에 보일러가 안 된대요 지금. 아니 꼭 무슨 일이 터지면 꼭 얘 이렇게 이런 날 터지는 거야. 보일러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아유, 그러니까는 꼭 뭐 집에 물건도 있잖아. 떨어지면은 꼭 뭔 날 되면 떨어지잖아요. 내일 날이 엄청 춥다 그러니까 이놈의 보일러가 속을 새기네. 제가 지금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이 오밤중에 철수를 해야 돼 지금. 아이고 난감하네 난감해. 아이, 오랜만에 차박 좀 즐겨보려고 그랬더니 도움이 안 되네요. 어쨌든 차박보다는 집이 중요하니까 얼른 철수를 해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집에 이제 난로가 하나 있거든요. 난로 이제 제가 캠핑 다니는 난로가 하나 있는데 그거 켜놓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기름은 있다. 기름은 작년에 쓰다 남은 게 좀 있어요. 그걸 쓰면 될 것 같고.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조작을 잘못할 수도 있어. 제가 이제 계속 제가 만졌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어. 제가 지금 이거 빨리 이 촬영을 할 게 아니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유튜버 생활. 아 이거 참네. 오늘은 날이 좀 그런가 보다. 빨리 정리해가지고 가야지. 뭔 수다를 떨고 있어 내가 지금.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
분들께 어?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사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 그래요? 예의가 있지. 동방 예의지국이니까 예의가 있어야지. 날이 추우니까 저기 뭐야,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담요 씌워놓고 화폐까지 깔아놨어 지금. 시청자분들 집 보일러는 안녕하신가요? 한 번 더 미리미리 점검하세요. 제 차박만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정비하고 막 그랬지, 집이 그렇게 될 거라고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보일러 잘 됐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먼 날에 그냥 꼭 사고가 터져보면은 집에 가면 한 10시는 될 텐데. 진짜 양양 안 가길 잘했네. 거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어쩐지 마음이 가고는 싶은데 그렇게 딱 저기는 아니었어. 그래서 예감은 틀리지를 않아.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길 미끄러우니까 항상 조심해서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영상 업로드하면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